나만 기다리는 시간이면 일주일이 정리되는 시간. KBS 쿨 FM의 가요광장과 폭소클럽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앤구라의 DJ 김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말이죠. 한 환자가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기 위를 한 70% 잘라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위암이 아니라 위궤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말이죠. 더 황당한 것은 수술을 한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할 것 같아서 미리 잘라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의사 말이죠. 갑자기 그 사람이 개가 됐나요? 웬 개소리죠? 예. 아, 근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이분 앞으로 그 사고 뭉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미리 병원에서 좀 잘라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뉴스에 대해서 말이죠. 김구라의 가요광장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리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번호 말이죠. 3035님께서 아니, 그럼 말이죠. 무좀 환자는 발을 자르고 눈다랗기 환자는 눈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야? 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사들을 너무 저기 김장철 새우 젖같이 보는 거 아니야? 에, 이거 아닙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문제의 문자입니다. 문자번호 7785 정말 그 거머리 같은 문자를 날려주셨는데 그 의사 보아하니까 잔머리가 너무 심하니까 의사 관두면은 소머리 국밥집이 아니라 잔머리 국밥집을 차리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야? 에? 이거 너무 국밥집 마인드 아니야? 왜 프로그램을 말아먹으려고 그래? 이거 안 됩니다. 저희 그 김구라의 가요광장 이 뉴스앤구라는요 아주 그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문자를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 미사일을 싣고 달리던 트럭이요. 터널 아래서 불이 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그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근데 말이죠. 그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야, 미사일같이 그 위험한 물건을 저기 무슨 택배로 그 물건 나르듯이 그냥 트럭에 싣고 날랐다고 합니다. 아니 말이죠. 이렇게 미사일을 택배로 보낼 거면은 만약에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기 무슨 군대 위병사 앞에다 맡겨놓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자, 이 뉴스에 대해서 말이죠. 문자번호 2783님께서는 아니, 나이키 미사일이 웬 말이냐? 국산 브랜드를 이용해야지. 아마스펙스, 프로 월드컨 이런 거 좋잖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야? 에? 이거 너무 1980년대 까발로 마인드 아니야, 이거? 에? 그리고 말이죠. 문자번호 3378 그거 미사일이었으니까 택배로 보냈지 수류탄이었으면 퀵서비스로 보냈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DJ 김구라 불러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김구라의 가요광장에 많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